아이신나 시작한다. Cyberlife, the company that manufactured me, is conducting a user survey.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설문조사? 맞아요. 그러셨다면서요. 선택. Great. Let's start. Would you consider having a relationship with an android that looks like a human? 인간처럼 보이는 안드로이드와 사귀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 솔직하게 할게요, 여러분. 고민된다. 근데 고민된다. Do you think that technology could become a threat to mankind? 네. If you had to live on a deserted island and could only bring one object, 잘 봤고요. 잘생기면 하일량 충분. 혜리님 솔직하셔. 저도 뭐 만약 무인도에 살게 되면 물건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휴대폰은 충전도 못해. 통신도 안 쳐져. 책. 게임기, 악기. 게임기. 악기도 튜닝하고 그러는데 좀 걸리고요.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 전 싫어합니다. 게임기는 충전기가 없을 텐데. 미치겠네. 악기. Do you consider yourself dependent on technology?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What technology do you most anticipate? 안드로이드 날아다니는 차, 우주전, 내 연결 장치. 다 기대 안 되는데. 다 기대 안 되는데. 우주 여행이나 날아다니는 차, 안드로이드. 날아다니는 차? 전 날아다니는 차. Do you believe in God?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Would you let an android? 왜냐면 전 기도는 하지만 무교예요. 기도하는 무교. 안드로이드의 자녀 양육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저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교감, 정신적인 교감. 자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지부터 가능한지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흐흐. 이거 아주 불량하고만, 질문이 불량하고만. 차라리 전자기기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까? 그 이상. 솔직히 방송 하루만 해도 6시간 넘는데 뭔 소리요? 저 지금 방송하거든요, 님. If you need emergency surgery, would you agree to be operated on by a machine? 응급 수술이 필요할 때 기계가 수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Do you think one day machine 정교하니까요. 휴대폰만 해도 4시간 이상은 만질 때, 잘 때 빼고 모든 시간. 언젠간 기계도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조금 기계는 기계다 해서 조금 뭔가 기계도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신의 답변. 와! 님들 3개의 답변이 69%나 돼요. 안드로이드랑 사귀고 싶은 게이머들이 약 70%입니다, 여러분. 이 게이머들은 하여간, 역시, 아싸기지 심해. 나랑 똑같아.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1%가 대답했네요. 모르겠습니다도 예로 간주하죠. 오케이. 솔직하지 못한 게이머들. 80%. 예고요. 와, 의외로 게임기가 1등이 아니야. 와, 의외로 나처럼 악기 고른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와, 이거는 신기하다.
저처럼 악기 고른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가 악기를 고른 이유는 굳이 전자코드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소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구조 가능성이 좀 쉽지 않을까,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악기를 골랐는데 세 개의 답변이 똑같네요. 소음. 그저 소음입니다. 자신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80%가 얘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 분해해서 불 피우는데 쓸 것 같아요. 노래 부르면 바로 구조 오실 듯. 뒷다리가 쏙 나 좀 구해줘. 가장 기대되는 구술은 무엇입니까? 오, 날아다니는 차가 제일 적어요. 안드로이드가 제일 많네요. 저는 날아다니는 차라고 좀 대답을 했는데 저 이동하는 거 너무 귀찮아해서 안드로이드가 제일 많네요. 신을 믿으십니까? 아니오가 제일 많다, 의외로. 아니오가 제일 많네요. 50%. 안드로이드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얘가 제일 많고요. 50%. 저런 안드로이드 나오면 이용해보고 싶어요. 그쵸? 궁금하죠? 하루에 전자기기에 얼마 많은 시간 소비합니까? 71%. 아니, 71%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양심이 없네. 1시간은 0이고요. 2시간?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 지금 게임하는 건 뭔데?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 흐흐. 이 게임을 2시간 미만씩 하면서 끈다고? 챕터 하나 하고 끄고, 하루 하나 하고 끄고? 너무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하지 못하죠. 너무 많이 해서 모르는 거 아닐까요? 24시간 들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폰도 안 만지면 인정. 진짜 어떤 할머니, 어떤 아주머니 분한테 어제 인터넷 끊기지 않았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 살 때 그 아주머니가 자기네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캐나다에서 잠깐 아파트 살 때 있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한테, 캐나다 아주머니한테 어제 인터넷이 좀 안 되더라, 끊기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흠. 근데 플스가 있는 사람들이 이 대답은 너무하지. 한 90% 돼야 돼요, 그 이상이. 당시 응급수술이 필요할 때 기계가 수술 동의하는 게 동의합니까? 75%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기계의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에 73%가 대답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설문 끝. 계속합시다, 이제. 추가로. Remember, you decide the fate of your characters. All of them can die. 헐. 전부 죽을 수도 있대요. 헐. 이거 복선 아니죠, 여러분? 복선 아니죠? 나의 미래에 대한 복선 아니죠? 아닐 거야. 아니겠죠? 아닐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당연히 죽였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무슨 클럽이었죠? 무슨 클럽에서 살인사건인가?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우리 코너랑 헹크 아저씨가 찾아가는 부분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무슨 스트립 클럽 같은 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생수 클럽, 워터 클럽. 어? 거기서 시작이 아니네? 다른 캐릭터 얘기로 시작하네요. 죄송합니다. 마르코 얘기로 시작하네요. 노스 따라가기 사이버라이프. 잠시만요, 저 소리 조금만 키울게요. 제거
아마 여러분 소리에는 변함없을 거예요. 근데 제 헤드셋 소리가 너무 작아서 좀 크게 틀고 집중하는 걸 좋아해서. 너무 잘생겼다고요, 마르코? 일부러 조금 얼굴을 캐릭터들 얼굴을 다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로버트다 보니까 일부러 다 좀 Don't let them see us. 어어. 길을 잃었다. 킹독이에. I'll find another way.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오. 노래 시작부터 웅장. 헤이야. 내가 먼저. 헤이야. 오케이. 나는 얘들아 나는 된다. 갑자기 X가 안 눌려가지고. 빠빠빠바바 가자. 허야. 안 되네. 얼로 잠깐만. 사이먼 따라가기, 노스 따라가기. 뿅. That way. Where the hell are you going? 뿅. 미안해 노스. 난 사이먼을 택했어. 왜냐면 너가 나한테 차갑게 대한 걸 어제 기억한다고 나는. The warehouse is up ahead. We're almost there. 킹이는 잊지 않았다. 노스가 차갑게 대한 것을. 뽀뽀 못하겠다. 이 게임에도 뽀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그 뽀뽀 같은 게 없네. 제시 윌리엄즈라고요? 제시 윌리엄즈가 누구지? 드론을 없애야 된다. Leave it to me. Leave it to me. 나한테 맡겨. 제시 윌리엄즈 검색해 보고 싶다. 예측. 또 예측 시간이네요. 어디 봅시다. 뾰뾰뾰뾰뾰. 이거 아닐 것 같아. 이걸로. 아니었고요. 제시 윌리엄즈가 어디 나왔어요? 여기도 아니고. 어떤 작품에 나온 분인가요? 와우 멋있어. 계산. 아 케빈 도즈의 제시 윌리엄즈예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케빈 도즈를 제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오케이. Okay? Yeah, I'm fine. Good job, Marcus.
어, 노스가 좋아해요. 뽀뽀 가능? 아, 근데 사이먼이랑 다 조시도 좋아하네? 젠장. 어, 다 좋아하는 거였네. 혼자 김치국 마셔버렸네요. 다른 이들과 합류하기. 이거 미래예요. 미래 2038년에 안드로이드가 대중화된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리님. 어, 아토님 하이요. 아하 아하. 뭐야, 어디로 가려는 거야? 열기. 허이! 허이야! 알파고가 사람 됐어요. 맞아요. 사람형 안드로이드. 또 길 잃으셨어. 아니요, 지금 길 찾았습니다. 헉, 뭐야? 들켰다. 존! God damn machine! Where is it this time? 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I need your help. 어떻게 어떻게? John! 담궈. 담그진 않았습니다. 이거 오히려 안 담궈서 복잡해지려나? 힘들어지려나? 불안한데요. 큰 상자 조사하기. 아, 저기 있구나. 어떻게 어떻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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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똑같은 모델들이 이렇게 많아. Why aren't you like us? Don't you want to be free? 해방할까요? 해방한다. 괜히 했나? 괜히 했나? 아니야. 노스가 좋아한다. 다행이다. 아씨, 키스 얘기하려고 했더니 또 제리코랑 조시까지 좋아하네. 친구를 만드나 사키기. 나도 데려가죠. He's on their side. We can't trust him. He took a risk for us. We can't just leave him here. 어, 난 데려갈래요. This is too dangerous. 난 수락할래. They come with us. 노스가 싫어해요, 그 대신. 아. I know where you can find more spare parts. What do you mean? The trucks. They're full of bio components. They run on autopilot. 괜히 했나? Where is this key? 아이씨, 뽀뽀가 또 사라졌어요, 여러분. In the control station. There are two human guards.
We'll have to get the key without being noticed. This is suicide, Marcus. Our bags are full. We got what we came for. Let's go before they catch us. This is a truck full of spare parts. There'd be enough for all of us. We can't pass this up. And if we get killed, our people will have nothing. We can't take that chance. It's too risky. 떠납시다. It's not worth the risk. We have what we need. We can go over the fence. It's the quickest way out. Okay then, let's go. 우리 뽀뽀는 또 물 건너 갔습니다, 여러분. 로스가 싫어하는 거 봤죠? 뽀뽀 또 물 건너 갔어요. 아이, 정말. 맨날 모쏠 엔딩. 맨날. We have blue blood and bio components. There will be enough for everyone. We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Marcus. 고마워. 요랬다 하네, 이 녀석들. I came to Jericho because here androids are free. Free to live in the dark, hoping that no one finds us. Free to die in silence, waiting for a change that's never gonna come. 이건 자유가 아니야. Freedom. And I'm not gonna beg for the right to smile, or love, or stand. 갑자기 근데 주인장 행세하네요. 막 들어온 녀석이. There's something inside me that knows that I am more than what they say. 갑자기 리더심 발휘. They're not gonna take that from me. 관종인데 Our days of slavery are over. What humans don't want to hear, we will tell them. 헐. What they don't want to give, we take. We are people. We are alive. 칼 아저씨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We are free. 안 돼, 이 녀석. 허허. 한 번만 봐주세요님, 하이요. 하나, 반갑습니다. 칼 아저씨가 저 녀석을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리코의 영웅. 가방을 꽉 채워서 복귀함. 와! 거부해서 스킵된 거 보여요? 안전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거부했는데, 수락한 애들이 훨씬 많네. 저 거부해서 스킵 쫙 됐습니다. 울타리로 달림, 제리코로 복귀. 네, 모든 선택지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몇 프로가 이 선택을 했는지, 이 결과를 나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울타리, 소심킹답게요. 6%, 단 6%. 역시 흔남 벗어납니다, 여러분. 존이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을 때 수락한 사람들이 훨씬 많네요, 저처럼. 킹님 혼자. 안드로이드 해방해준 사람들도 훨씬 많고요. 혼자 스킵해버리기. 자리지킴. 인간 경비가 떠남, 수색을 계속함. 뭐 죽였을 수도 있나 보네. 존이 불량품 됐고요. 마커스가 안 다쳤어요. 다칠 수도 있나 보다. 사이먼을 따라갔더니 마커스가 안 다쳤어요. 대부분 노스 따라갔네요. 그쵸? 여기 9%밖에 안 되니까 방송 불량 따위 얍.